이유미 씨가 포장마차에서 트로트에 대한 편견을 깨셨어요? 아, 네. 아, 이제 뭐 어떤 분하고 술한잔 하시다가? 그게 아니고 트로트가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진 음악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때는 한창 그랬어요. 좀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음악 들어야 이제 내가 음악 좀 들어 이렇게 폼 잡을 수 있는. 그랬었는데 혼자 집 앞에서 소주 한잔 하려고 걸어 나갔는데 그 비가 투두둑 내리기 시작하니까 혼자 앉아 계신 웬 남자분이 소주병을 잡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빗소리에 이제 개슴츠레하게 일어나시더니 한참 앉아 계시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무정블루스라는 거였어요. 강승모 씨의. 네, 근데 이제 술을 좀 하셨으니까 혀가 꼬부라진 발음 그대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그대로 와서 제 가슴에 콱 꽂힌 그 음악이라는 게 이런 거지. 나는 어쩌면 그 이 단순한 구조의 음악에 대한 편견이 있었구나. 그래서 리메이크 음반 할 때 그 노래를 가장 먼저 한국에서 불렀어요.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겠지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승모 씨의 원곡을 들어보니까 와 정말 또 다른 느낌. 그래서 두 이번에 토트의 민족에서 두 분이 듀엣 무대 했던 노래가 그 노래잖아요. 네네. 사실 저는 그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처음에. 왜요? 왜냐하면 저는 뭐 좀 야전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제 개성대로만 이렇게 해왔어요. 내가 바보야 뭐 이런. 그게 내가 바보야. 의미 하나. 내가 바보야가 뭐야? 그 노래 한 번 해줘요. 내가 바보야. 아니, 아 제발 좀 해주세요. 내가 바보야. 그래야 빨리 끝날 것 같아요. 네. 내가 바보야. 오케이 이거야. 잡지 못한 이 노래였어요. 감사한 노래죠. 그죠? 네, 그래서 이은지 씨하고 처음에 제작진에서 듀엣을 한번 하시는 게 어때요? 콜라보를 한번 하시는 게 그래서 사실 거부를 했었어요. 그 이은지 씨가 먼저 제안했던 거죠. 네,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아 이것도 사실 나한테는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추억이 되지 않을까. 네. 다시는 이런 기회 오지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더라고요, 사실. 그래서 이러한 대가수하고 내가 옆에 묻혀가지고 먼지가 되더라도. 아. 먼지의 역할이라도 좀 하자. 아니, 야, 둘이 느낌이 약간 그 백발의 부부 같아. 괜찮아. 아니, 느낌이. 느낌 좋아요. 괜찮아. 저는 뭐 이은미 씨랑 뭘 갖다 갖다 붙여도 좋아요. 제가 뭐 싫어할 게 뭐 있겠어요. 저는.